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주식 찾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블레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 회사는 지금 EXPC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이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싶으시면은 EXPC의 주식을 미리 사놓으시면 되고요.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 상장이 될때 EXPC의 주식이 자동으로 블레이드의 주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PC와 블레이드의 합병 데드라인은 2021년 9월 21일이고요. 이 기간 내에 합병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블레이드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을 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블레이드라는 회사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수천 달러의 비용 없이도 A에서 B로 이동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블레이드는 플랫폼을 통해서 티켓팅 판매라던가 브랜드, 테크놀로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항 및 헬리포트를 이렇게 리스하여 계약을 맺고 있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이착륙 지점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블레이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는 하나도 없어 회사 자산이 가벼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당연히 감가상각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맺은 헬리콥터 조종사의 헬리콥터는 블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딩되어서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라인에서 운영됩니다. 먼저 숏 디스턴스로는 맨하탄에서 롱 아일랜드로 운항이 될수 있도록 노선이 구축되어 있고요. 블레이드가 공항 및 헬리포트를 리스하여 준비해놓은 블레이드 에어포트를 통해서 맨하탄에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그리고 EWR이라고 해서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까지 노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레이드 메리 모빌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를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조인 벤처를 마련하여 블레이드는 인도에서도 설립된 상태입니다. 블레이드는 단지 고객의 운송만을 매출액의 파이프라인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키 블레이드 라운지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광고를 기재하여 광고 수익 또한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라운지는 블레이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공항에서 렌트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블레이드는 대도시라면 직면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한 것인데, 러시아 올때 출퇴근하는 시간은 평상시에 비해 45%에서 65%나 상승을 하고요. 총 운전을 하는 시간 중에 트래픽 잼에 잡힌 시간은 자그마치 26%에서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의 평균 운전 속도는 2012년에는 9.1 mph, 14.6 km/h였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4.7 mph로 7.56 km/h로 속도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그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블레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얼마나 더 괜찮은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맨하탄 허드슨 야드에서 JFK 공항까지 간다고 했을 때, 트래픽 잼이 없었을 때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지만 트래픽 잼이 있을 때는 2시간 반 정도까지 걸린다고 하고요. 지하철 또는 에어트레인을 통해서 갈 때는 환승을 하고 보딩하는 시간까지 총 포함해서 1시간 19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 블레이드의 경우는 환승하는 시간부터 보딩하고 비행하고
착륙하는 곳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시간 전부 다 합쳤을 때 평균 3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운전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58분에서 1시간 58분 정도가 세이빙이 될 수도 있고요. 지하철 및 에어트레인에 비해서는 47분 정도가 세이브 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버 블랙을 이용할 경우 평균 $110가 나오는데 Surge Pricing이라고 해서 우버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드라이버의 숫자보다 더 많으면 더 높은 가격에 기본 금액이 측정이 되며 이럴 경우에는 $21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리모 그리고 블랙카의 경우에는 $130 정도가 들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250까지 올라갈 수가 있네요. 그에 반해서 블레이드의 경우는 $195이며 블레이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년에 $795짜리의 이용권을 제공하며 이것은 하나의 티켓당 $95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블레이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0년 기준으로 $25 밀리언의 매출액을 제가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 말씀드린 메리 모빌리티 부분에서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가 적어도 이미 매출액을 내고 있으며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20년 3월 14일 기준으로 2019년 3월 14일과 비교를 했을 때 이미 61%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매출액 현황을 한번 참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는 2014년부터 매출액을 낸 회사로 $2 밀리언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3 밀리언의 매출액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2014년에는 고객이 1218명밖에 되지 않았다가 2016년에 13794명으로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고요. 2019년에는 37401명까지 고객의 숫자가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출액이 우상향의 성장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사업의 페이스 2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의 Northeast Short Distance 상품은 맨하탄에서 Long Island로의 노선과 여기 Blade Airport는 맨하탄에서 뉴욕의 여러 국제공항으로의 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52 밀리언의 매출액과 함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West Coast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2024년에는 $402 밀리언의 매출액이 나올 전망이고요. 사업이 Phase 3에 도달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Phase 3에 대한 내용은 미래 전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EBITD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BITDA는 참고로 순수익에서 감가상각, 세금과 같이 영업비용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을 보는 부분입니다. Net Income이라는 순수익을 통해서 기업이 흑자냐 적자냐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순수익 부분에서는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과는 상관없는 세금 및 각종 이자가 감안된 수치이기 때문에 EBITDA를 통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블레이드의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매우 가벼운 Asset Light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헬리콥터의 경우는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확보를 하고요. 공항이나 헬리포트의 경우는 리스를 함으로써 확보를 합니다. 여기 캐펙스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회사의 지출 예산을 말하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는 공장을 짓거나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데 예산이 할당이 됩니다. 블레이드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 EBITDA는 -$6 밀리언 정도로 큰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적자 상태가 2023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여기 보이시는 West Coast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Phase 3에 진입을 하면은 흑자는 2025년에는 $179 밀리언, 그리고 2026년에는 $326 밀리언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블레이드가 2020년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수익의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트랜잭션 오버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펙에 한 번쯤 투자를 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블레이드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 스펙은 EXPC로 기준이 되는 주가는 $10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블레이드라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을 할 때 주식 발행 숫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식 숫자는 블레이드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기존의 블레이드 셰어홀더스는 35.6밀리언이라고 해서 3560만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스펙 셰어홀더라고 해서 저희들처럼 EXPC에 투자를 함으로써 블레이드의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2750만개가 발행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셰어홀더스라고 해서 저희들과 같은 목적으로 다만 조금 더 싸게 주식을 살수 있는데 커다란 단체라던가 기관들이 대상이 됩니다. 1250만 개가 발행되었고요. 스펙 스폰서를 대상으로는 6900만 개가 발행이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총 발행된 주식의 숫자는 8250만 개이고요. 이것을 EXPC의 초기 주가인 10달러와 곱하면 자본 가치인 825밀리언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현금과 부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금은 바로 이두 군데에서 조달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과 같은 투자자들인 스펙 셰어홀더스라고 해서 스펙 캐시인 트러스트가 되고요. 275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파이브 인베스트라고 해서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125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그들이 주식을 삼으로써 회사가 조달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존의 주주들은 추가로 돈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주주들이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리하여 275 더하기 125로 하면은 400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블레이드는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합병에 들어가는 기타 등등의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 트랜잭션 익스펜스인 25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현금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375밀리언 달러를 블레이드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는 0달러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페이스 2 부분에서 블레이드의 사업이 웨스트 코스트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가까운 미래에 블레이드가 샌프란시스코와 LA 쪽의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쪽인 발티모어, 워싱턴 DC, 사우스 이스트 NJ, 필라델피아 PA, 워밍턴 DE까지 사업을 미국 내에서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인도에서는 뭄바이, 쉴디, 퓨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캐나다 밴쿠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그리고 도쿄 재팬까지 국제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블레이드는 페이스 1, 페이스 2, 그리고 페이스 3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페이스 3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실행될 계획으로 eVTOL을 도입할 미래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eVTOL이 뭐냐면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의 약자로서 헬리콥터 같이 수직 낙하를 할수 있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eVTOL의 특징은 조용하고 이중 엔진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전기의 힘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공해가 없으며 제작하고 운영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eVTOL은 5년간 5조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잉, 릴리움, 에어버스, 벨과 같이 여러 회사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VTOL이 운항이 될수 있도록 지금 핫버퍼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핫버퍼가 된다면은 eVTOL은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에 의지를 해야 할 것이고, 수년 동안 비행 사업을 해온 블레이드는 전문성과 규모,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의 신뢰와 함께 eVTOL로의 전환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테슬라, 워크호스, 캐누, 웨이모가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그러한 기술을 고객들에게 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우버, 그랩, 리프트와 같은 가벼운 자산의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행 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버스, 보잉, 이항 같은 회사가 eVTOL을 만들면은 블레이드와 같은 회사가 중간 역할을 해서 eVTOL이 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의 경쟁사는 지금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고객을 운송시키고 있으며 미래의 eVTOL을 이용해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블레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이 회사는 2014년부터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액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보았고요. 에비타를 봤을 때 비록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우버나 리프트처럼 자산이 매우 가벼운 모델을 하고 있어 큰 적자를 보고 있지 않으며 2024년쯤에는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회사의 현금과 부채 상태를 알아보았는데 스펙 회사와 합병을 통해 파이브 인베스터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스펙 인베스터를 통해서 375밀리언 달러의 많은 현금을 갖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부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블레이드는 앞으로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쪽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eVTOL의 도입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했습니다. 블레이드와 합병을 할 예정인 EXPC의 주가는 지금 15달러인데요. 예전에 RSI가 65를 넘으면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포지션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사가 없고 이렇게 꾸준히 사업을 해준다면 미래의 우버 그리고 리프트와 같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 기업에 대한 저희 의견은 불리시이며 이렇게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의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